2012년 파업 이후 저희 MBC 아나운서들은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비극과 고통을 겪었습니다. 회사는 말합니다. 부당 정보자들의 발령지는 그 기준은 그 사람이 가장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발령을 낸다고. 그러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주조의 MD입니까? 김범도 아나운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MBC 스케이트장 관리입니까? 아나운서 조직은 50명입니다. 50명 조직에 12명이 퇴사했고 11명의 아나운서가 부당 전보됐습니다. 이 모든 아나운서 잔혹사 중심에 있는 신동호 국장은 아직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어떤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. 국민들께 실망 끼쳐드리지 않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MBC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